하긴 할아버지 평생 사업하시면서 정치하는 것들한테 뜯긴 거다 합치면 어마어마할 거야. 뜯긴 정도냐? 알토랑 같은 회사 통째로 강탈당해 붙들려가서 곤욕 치러. In this country, politicians, men in power, they are all third-rate gangsters. 근데 이제는 한국만이 좋아졌습니다. 그죠? 좋아지기는 개뿔. 아직 몰라. 이놈의 나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가 경영권 숨기고 뭐고 골치 아파서 회사를 통째로 미국 금융자본에 팔아넘긴다고 쳐봐. 난 어마어마한 캐시가 생기겠지만 회사는 어떻게 될까? 합리적으로 잘 굴러갈까? 단물 바로 빨리고 회사 금방 거덜나. 예, 우리가 없는 한국 상상이 되니? Impossible. 하지만 팔 거면 꼭 나한테도 연락해서 first option 주십시오. 로버, 지금 눈에 서양 거대 자본도 처음부터 깨끗하게 돈 모은 건 아니잖아. 다 식민지 경영하고 노동 착취, 노예무역 별짓 다 해서 벌었지. 솔직하게 말해보자고요. You are perfectly right, madam. 시간만 주면 나도 이 나라에 좋게 해결해 보겠는데 그게 또 제대로 된 정치 세력이 카운터 파트너로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순촌놈 아니면 날강도들 뿐이니.